저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6일이죠. 9월 16일. 하나, 둘, 셋. 한 3일 남았습니다. 자, 이 합병을 앞두고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고 있죠. 그야말로 뭐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 주가 부진, 셀트리온, 지주사 합병, 신약 승인으로 반전 노린다. 자, 지금 주가를 박살 내놓고 이제 합병하면은 주가 오를 거다. 뭐 그렇게 지금 기사를 써라고 하는 건지, 누가 이런 기사를 써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가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정말로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려놨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단 지주사 합병은 진행이 되죠. 자, 주가는 일단 제자리로 회귀를 시켜놓고 제가치를 반영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합병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뭐 올바른 합병이다라고 보시겠죠. 나중에 탈이 안날 겁니다. 그래야지 탈이 안 나겠죠. 이상한 지금 흐름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로 이런 이제 지주사 합병 이후에 또 삼사병이 진행이 될 텐데, 자,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 합병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해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뭐이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같이 갖다 놓고 합병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합병을 이래 놓고 합병을 시도한다, 삼사병 시도한다, 아마 안될 겁니다. 아마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합병한 데 승인 좀 오케이 해줘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이 주주분들이 아마 하지 말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심각하게 주가 흘러가고 있죠. 너무나 지금 제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끌어내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도 좀볼수 있죠. 자, 이제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무튼 너무 이상하다. 자, 주가 부진 셀트리온 지주사병과 신약 승인으로 반전 노린다. 이 지주사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금 합병을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나을 뻔했죠. 이런 식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합병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지금. 이 합병이라는 부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도 지금 너무나 소극적이고 뒷짐지고 뒤에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가가 하락해서 주주들의 이런 힘들어하는 부분을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서 지금 웃음을 주지 못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이상하죠. 신한 JP모건 연기금, 신한 JP모건 연기금,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주체들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기사를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수 합병이 정말 이 주가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합병 부분이 아닌가. 지금 합병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이러면 모든 게다 맞아떨어져 버리죠. 모든 게다 맞아떨어져 버리는데, 이걸 제외하고 신한하고 JP모건 연기금 합병, 이네 개를 딱 제외하고 이 키워드 그죠? JP모건, 신한, 연기금 합병, 이네개 키워드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해석하자고 하면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네 개가 딱 들어오면은 이래서 그런 건가? 이런 이제 의혹이 좀 드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지만 심리 관리 잘 하시길 좀 바라고, 이제 16일이면 이제 끝났죠. 한 3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요거는 이제 3일 남았죠. 그래서 주총 통해서 지주사 합병, 아마도 이제 이 지주사 합병 소식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많이 내려놓은 상태죠. 많이 내려놓고 이 합병 소식이 나오면 이제 합병 성공 이러면은 아마 주가를 좀 올려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회사 삼사병에 따라서 합병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뭐 그건 맞습니다. 합병 시너지 기대가 되죠.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 지금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셀트리는 성장도 중요하죠. 이거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주주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가죠. 주주들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가입니다. 주가. 그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주가 이렇게 너무나 지금 터무니없이 흘러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뭔가 책임감 있는 무슨 뭔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레키로나를 성공시켰고 아주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상황. 주가가 조금 이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레키로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CMO를 통해서 진행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거지 뭐 사업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없었죠. 근데 주가 하락률은 우리나라 우량주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올해 레키로나까지 성공을 했고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률이 1위다. 너무나 이상하죠. 자, 레키로나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내 FDA 승인도 기대가 되죠. 자, 이제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죠. 자, 지주사 합병과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승인 앞두고서 주가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이 반전이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내릴 만큼 내렸죠. 이제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가야죠. 자, 레키로나 유럽 승인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겁니다. 지주사 합병의 경우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에 사업회사 합병까지 완료하면은 거래관계 투명성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주사 16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케어를 흡수합병하죠. 셀트리온 홀딩스가. 그래서 홀딩스는 자사 보통주 한 주당 헬스케어 홀딩스 0.51 스킨케어 0.025 이렇게 해서 흡수합병을 추진합니다. 합병 기일은 11월 1일 이죠. 이번 합병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소유하게 되는 구조로 단순화가 되죠. 다만 이미 예견된 수순이만큼 주가의 단기 호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뭐 이 합병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발목 잡혀있는 그런 느낌인데 무슨 뭐 이게 단기 호재에 반영 안 된다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이만큼 끌어내린 상태죠 지금. 작년 9월 25일 공시를 통해서 연내 셀트그룹 제조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다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이만큼 끌어내려져 있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 정도 이제 끌어내려졌으니까 이제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참으로 좀 문제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합병 시너지 위해서는 사업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3사의 합병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3사가 합병하게 되면은 서명회장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3사 체제가 완성된다. 다만 아직 합병 주체와 합병 비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신중도 나온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이런 상황이면 정말로 합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너무 도를 넘어서는 이상한 지금 흐름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흐름이다. 너무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이번 주 목요일 되면은 이런 지주사 합병도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 이벤트가 좀 빨리 끝이 나 버려야 되죠. 이벤트 빨리 끝이 나야 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내려갈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내려갈 이유 따위는 없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EMA 챔프 등, 이 안건 등록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자,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안건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은 기업의 위상이 완전히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죠. 합병보다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의 승인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합병 부분도 이제 주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다. 이런 스토리도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성립이 될수 있다. 이왕 이렇게 뭐 추진이 여기까지 온거 합병이 되는 게 바람직하죠. 합병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주가로 회귀시켜 놓고 합병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나중에 또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다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주가 흐름은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죠. 지금 유럽 증시는 일단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이제 0.5% 정도 올라서고 있고, 유럽도 뭐 독일은 거의 1% 정도 상승 수위죠. 이제 시장은 반전의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끌어내려놨죠. 아주 골파기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밑으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합병에 대한 기대감, 레키로나, 이제 안건 등록, 그리고 유럽의 승인 기대감, 그리고 정식 승인, 시약처 정식 승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주가 흐름이 이제는 좀 마무리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뭐 올라가는 흐름만 나오고 있죠. 올라서는 흐름, 아주 강력한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